최순실, 정윤회 부부에 대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위라고 했었죠. 실세 커플은 2년 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급작스레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헤어지라고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정윤회 씨는 채널A 기자와 만나 최순실 씨와 이혼하기 전인 지난 대선 당시 최 씨와 함께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정윤회 씨는 청와대 측에서 공식 직책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선 역할을 고수한 정윤회 씨. 나는 그렇게 뭐 나서기도 쉽고 뭐 그래서 베일에 쌓여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삶의 방식이지 그 사람은. 이후 청와대 측은 최순실 정윤회 부부의 미국 출국을 권유했는데 이번엔 최순실 씨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정윤회 문건을 작성하면서 비선 실세 문제가 불거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다음 달인 2월 최순실 씨에게 이혼을 권유했고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행정관이 최순실 씨의 입김으로 청와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최순실 정윤회 씨는 결혼 생활에서 일어난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며 비선 역할을 계속 맡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